자, 2021년 2월 ITQ XL 지금 4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4작업은 그래프 차트라고도 하죠. 4작업은 유형 하나예요. 딱 하나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서 적용하세요. 당연히 1작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1작업에 뭐 B2부터 뭐 어디까지 뭐 이런 거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1작업 시트에서 내가 필요한 걸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요 문제를 받으면 일단은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출력 형태를 먼저 보는데요. 그 출력 형태 중에서도 맨 아래 여기요. 여기를 먼저 보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아까처럼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4작업은 필요한 내용만 잡을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거. 판매 수량 켤레 그리고 판매 금액.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색칠할 텐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제 하세요. 시험제 어차피 반납하고 나와야 되니까 시험제 만건 낙서하시고 저는 여기다가 임시로 우리 보면서 작업하기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판매 수량 켤레 판매 금액. 이거 하고 요거 하고 판매 금액 요거네요. 요거고요. 자, 요것도 좋게 됐고 요것도 아제브 엘리칸 타일. 아제브 엘리칸 타일 그리고 디즈니 링링 매니브 디즈니 링링 매니브 이렇게 네요. 그럼 이 제품명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얘네도 필요하고 겹치는 거 지금 찾는 겁니다. 얘네 값 그리고 얘네 값도 필요하네요. 딱 요만큼 가지고 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마지막 출력 형태의 마지막 요만큼 내용 보시고 필요한 만큼을 찾는 겁니다. 자, 찾았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차트를 그릴 건데, 그러면 좋아. 아까처럼 이렇게 잡고 하려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같이 잡히네. 얘 잡고 또 얘를 어떻게 잡아? 연속으로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차트 요 내용들 떨어져 있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왼손으로요. 컨트롤을 이제부터 눌러 놓을 겁니다. 눌러 놓고 잡아주세요. 순서대로 잡아주세요. 네, 요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선생님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다른 데 잡았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다시 풀으려고 그러니까 안 풀려요. 다시 컨트롤 띄고요. 다시 처음부터 하세요. 괜찮아요. 이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선생님 순서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잡아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순서 어떻게 잡아도 필요한 내용만 정확히 잡았다면은 차트는 똑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됐나요? 요렇게 잡았으면은요, 요 상태 요대로 순서는 요거 잡든 먼저 잡든 상관없고요. 두 분만 잡으면 돼요. 요렇게 한 번씩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띄워놓고 자,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에요. 여기에 차트에 첫 번째 거 차트 눌러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있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가 요 1번부터 2번까지 다한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잡아서 한 거고요. 3번 갈게요. 위치는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세요. 자, 이거 요 차트 그대로 위에 보시면요, 여기 위치에 차트 이동 있습니다. 클릭. 가면 여기 새 시트 있죠? 새 시트에 제4작업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4작업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대빵만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작업은 따로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라고 시키기 때문에 안 만든 거고요. 자, 됐어요. 4작업 시트 이름 바꾸고요. 자,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생각난 김에 왜 4작업이 여기 앞에 있잖아 지금.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주의 시트명 순서가 순서대로 1, 2, 3, 4작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 나와 있죠. 그럼 요거 그냥 잡고 드래그해서 끝으로 몰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1, 2, 3, 4 작업 순서도 됐죠? 네, 생각나면 하세요, 그냥.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입니다. 레이아웃 3, 스타일 1. 이렇게 하래요. 요거 차트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요 위에 보시면요. 빠른 레이아웃 눌러보시면 1, 2, 3 있죠? 레이아웃 3. 그리고 스타일은 여기 위에 여기 스타일이에요. 요거 중에 1번.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은 다된 거예요. 그럼 레이아웃 3 스타일 1도 끝났고요. 간단하죠? 자, 5번이요. 차트 영역 서식. 차트
그림, 이렇게 영역들 서식을 하는데요. 영역 서식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차트에서 어디든지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여기 영역 서식이 있어요. 어디 클릭하셔도 서식은 있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이든, 무슨 데이터 영역 서식이든 다 서식이 있어요. 서식을 클릭하시면요. 옆에 이렇게 창이 떠요.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눌러보면은 뜨거나, 혹은 어디든 더블 클릭 따닥 해보면요. 옆에 뜹니다. 서식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아, 이거 버전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버전마다 팝업으로 뜨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떠도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서식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트 서식도 있고, 여기 그림 서식도 있고, 제목 서식도 있고요. 이런 눈금선, 축 서식, 계열 서식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요 차트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렇게 차트 영역 나오죠. 가운데면 그림 영역. 제목 같은 데 가면은 차트 제목 그쵸?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막 가로 축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마우스 올려 보면은 어디 영역인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해 주면은 옆에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가운데 그림 영역이면 클릭해 보면 여기가 그림 영역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할 거냐면 영역 서식 중에 차트 영역부터 먼저 할 거예요. 차트는 여기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 바뀌었죠? 자, 여기를 잡아주고 글꼴부터 바꾸네. 글꼴 바꾸는 거 우리 아까 했었는데 여기 굳이 할거 없이 위에 있잖아 여기. 여기에 굴림 그리고 글씨 크기 11이래요. 그래서 11 엔터 하면 끝났나요? 이거 끝난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은요. 얘랑 결정적으로 다른 거 뭐냐면요. 글씨 색. 얘는 까만색이에요. 근데 차트 처음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회색이 아니라 이 글씨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다 검은색을 바꿔주셔야 돼요. 잊지 말고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거 굴림 11 했으면 여기 글씨 색도 검은색 이걸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얘가 티안 나지만 까만색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비교해 보세요. 짠, 이게 회색이었고요. 이게 까만색이에요. 조금 진해졌죠. 달라집니다. 검은색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바꿨어요. 자, 그리고 채우기 효과, 질감파랑 박엽지래요. 채우기 효과 어딨냐면 여기 바로 보이네, 채우기. 그쵸? 채우기 눌러보면요. 여기에 질감이 있습니다. 질감 클릭 하면은, 아,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구나. 보니까 파랑 박엽지라는데, 오, 이거네. 여기에 보면 질감 여기 있네요. 질감에 눌러보면은, 이건갑다. 그쵸? 파랑 박엽지.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보이죠? 클릭. 아,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킨 거 요만큼은 다한 거네. 자, 그림 영역이래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배경 1. 보니까 여긴갑다. 여기가 흰색이잖아. 그치? 여긴가 봐요. 마우스 올려보니까 그림 영역 보이네. 클릭. 여기 어떻게? 흰색이래. 단색 채우기에 색깔은 흰색이요. 이거. 그쵸? 변했죠? 그러면 얘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자, 흰색 배경 1도 했고요. 아, 여기네요. 자, 차트 영역 서식도 끝났고, 그러면. 자, 6번이요. 제목 서식인데요. 차트 제목을요. 차트 제목 이거겠네, 차트. 이거. 그쵸? 요거죠. 자, 차트 제목을 글꼴, 채우기, 테두리 그리래. 아, 일단 이거 글씨부터 바꾸자. 베트남이 인도네시아 제품 판매 현황. 요거 더블 클릭하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베트남 및 어디라고? 인도네시아 제품 판매 현황. 아이고. 인도네시아 제품 판매 현황. 이거겠죠? 다 쓰시고 엔터 치면 안 돼요. 두 줄이죠? ESC. 요거 하고 판매 현황까지 누르고 그리고 ESC 한번 콕 하면은요. 여기 좀 움직였어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됐어요. 다 썼으면은 ESC 한번 콕 눌렀으면은 이제 서식 바꿔줄게요. 차트 제목은요.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여기 홈에 있죠? 굴림, 그대로네. 굵게 20이었나요? 20. 맞나? 20? 맞네요. 굴림 굵게 20 했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러네요. 흰색이네. 채우기 오른쪽에 있어요. 채우기. 여기도 있고, 사실 여기 위에, 여기서 해도 돼요. 흰색 배경 1. 짠. 눌러보면 흰색 됐죠? 그리고 나서, 테두리 하래요. 테두리까지. 테두리는요, 여기서, 테두리 이거 아니야? 테두리?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없어. 테두리 어딨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채우기 밑에 보면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 눌러보면은 여기 실선, 실선 어떤 색? 검은색이요. 보면은 검은색 테두리잖아. 그쵸? 해서 이렇게 내용 다 끝났네요. 제목 서식도 끝. 그쵸? 자, 7번 서식이요. 일반 서식들.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이것도 항상 이 똑같은 이거예요. 그리고 보조축 변경하는 거. 항상 똑같은 형식입니다. 단지 어떤 거? 판매 금액 계열이래요. 자, 이거, 뭐야.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여기 안에 네모 바 있죠? 바, 값, 아무거나 해서 오른쪽 클릭. 하면은 여기에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클릭.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요 중에 판매 금액인지 판매 수량인지 확인. 여기서 확인. 판매 금액이네요. 판매 금액. 이 파란 거를요. 차트 종류를 바꿀 겁니다. 뭘로? 무조건 이거예요. 꺾은 선형에 점 있는 첫 번째 거. 요거를 클릭해주면요. 이렇게 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조축 클릭. 왜? 여기 써 있어.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요렇게 해주시면은요. 요런 식으로 생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요거랑 조금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됐어요. 여기까지 끝. 자, 다음 계열은요. 출력형 참조에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 하래요. 요거네. 누가 봐도 요거네, 요거. 그쵸? 확인되죠? 요거를 바꿀 거예요. 표식을 바꿀 거야. 요거죠. 요 점. 클릭 한번 해주면요. 여기 점이 잡혀요. 얘네들을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마름모 크기 10으로 바꾸래요. 어디 있냐면요. 이거 찾기 좀 어려워요. 여기 채우기 및 선에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그리고 밑에 표식 옵션 있어요. 옵션의 기본 제공 형식을요. 마름모 크기는 10이래. 10 엔터 하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어떻게 찾아가는지 몇번 하셔야 돼요. 자, 레이블 값 표시하래요. 또 이번에 레이블 값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05 나와 있는 요거. 다른 건안 나와 있고, 요거 하나만 나와 있네. 그쵸? 요205 표시할 건데요. 요렇게, 얘를 표시할 거니까, 얘 잡고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레이블 추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보면은 다 나와요. 요거 아닙니다. 요렇게 하면 다 나오고요. 요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봐봐. 여기 하나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를 잡아주는데, 얘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얘도 잡히고, 얘도 잡히고, 얘도 잡혀요. 그게 아니라 얘를 한번더 클릭을 눌러보면은 얘만 잡힙니다. 그래서 천천히 두번 클릭해주면은 얘만 잡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레이블 추가를 눌러보면은요. 얘만 나옵니다. 그쵸? 자, 혹시나 이렇게 비슷한 곳에 있는 애 중에 나왔으면은 이게 네모 막대인지 아니면 이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땐 마우스 올려서 가만히 두면은요. 값이 나와요. 얘도. 값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이 주황색 네모인지 아니면 파란색 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하시는 거고요. 보통은 항상 막대로 나와요. 자, 표시되었어요. 이것도 계열도 끝. 자, 눈금선이요.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래요. 뭐냐면 요거. 요 사이선. 그쵸? 요거 지금 얘를 살짝 클릭해보면요. 이렇게 잡힙니다. 선. 얘도 잡아주면은요. 눈금선 서식이에요. 밑에 보면은 실선 있죠. 실선 클릭. 그 중에요. 밑에 대시 종류 있습니다. 여기에. 대시 종류 클릭.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마우스 올려보면 파선 나와요. 그쵸? 파선 클릭. 하면은 점점점점 바뀝니다. 됐나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얘 어떻게. 선 색깔. 선 색깔 뭘로? 검정.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요. 검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파선도 완료. 자, 축이요. 출력형 참조하래요. 축은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도 요거. 해서 요 축들을 얘기하는데 이 축들을 어떻게 하래? 출력형태 참조하래.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치?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250부터 200, 150, 100. 250, 200, 150, 100. 시작은 0. 시작은 0. 이 0이나, 요 0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버전마다 다르게 나온 거여서 상관없습니다. 0 똑같이 나왔고요. 오른쪽에 0원부터 30만원까지.
0원부터 30만원까지 똑같은데, 0, 10, 20, 30만원이네. 0, 5, 10, 15, 20? 이렇게 복잡해. 얘는 틀리네. 클릭해보면은 옆에 나와요. 0부터 30만원까지 나오고요. 기본 5만 돼 있는데, 5만 아니죠? 10만씩 돼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 범위대로 똑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다. 폭 10만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본 단위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축다 끝났나요? 다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보시면요. 지금 얘, 밑에도 똑같아요. 얘. 뭐가 다르냐면, 얘랑. 뭐가 다르게요? 요, 선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긴 선이 있는데, 여긴 선이 없죠. 이선 그려줄 겁니다. 자, 축 하나부터. 보면은 축 옵션에 여기 채우기 있습니다. 채우기 및 선. 선 아까 그려봤죠? 여기 실선 있습니다. 실선 무슨 색? 검은색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쵸? 여긴 없는데 여기 선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 선 그려줄게요. 실선 무슨 색? 검은색이요. 검은색 이거 이렇게 안 해도 사실 검은색 생기는데 혹시나 버전마다 이 옵션마다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더 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 잡고요. 선 봐봐, 여기 회색이잖아 지금. 자, 선 실선 검은색 짠 해주면은 선세 군데 다 생겼죠? 됐어요. 선다 그렸습니다. 축도 끝. 자, 8번 범례입니다. 범례명 변경하고 출력 등에 참조하세요. 범례는요, 여기 얘기한 거예요. 요거 얘네들, 얘가 범례인데요. 뭐가 다른지 보면은요, 얜두 줄, 얘는 한 줄입니다. 다르죠? 맞춰줘야지. 맞춰줄게요. 자, 범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건다 오른쪽에서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범례는 얘로 오른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 어떻게 하냐면요, 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하면 데이터 선택 있습니다. 선택 클릭 하면은 이렇게 생뚱맞은 게 뜨는데요. 뭐였냐면 요 가로 있는 판매 수량 얘였죠. 얘를 편집할 거예요. 여기 편집 클릭 하면은 계열 이름이 있어요. 요 계열 이름을 직접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바로 열고 켤레 바로 닫고 이렇게 해서 오타 없이 이렇게 한 줄로 써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바뀌죠. 그렇죠. 확인 클릭 하면은 한 줄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범례도 똑같이 다 완료된 겁니다. 자, 9번 도형이에요. 이 중에 도형 나와 있는 거 요거네. 딱 누가 봐도 요거네요. 그쵸? 자, 도형 그릴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삽입하래요. 요거 그려드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드릴 건데요. 우리 해봤어요. 삽입에 여기 그림 도형. 그쵸? 선생님, 가끔씩 이거 안 뜨는 경우 있어요. 안 뜨는 거 왜냐면, 여기 클릭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떠요. 그럴 땐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도형 뜹니다. 도형 눌러주시고요. 설명선인데요. 아래 있네요, 설명선. 짠, 보면 두 번째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너무 대충 그렸나요? 괜찮아요. 어차피 수정할 거니까. 자, 최다 판매라고 적어야겠네요. 보니까 출력 형태에 같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하래. 알아서 하지 뭐. 최다 판매. 자, 오른쪽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최다 판매해서 다 썼으면 엔터 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엔터 치는 거 아니고요. 다 썼으면 ESC 한번 콕. 됐죠?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거랑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자, 기억하실 거. 이거 다 되셨으면은요. 무조건 이거의 폰트는 항상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여기에 글꼴 굴림 11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랑 똑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항상 나와 있지 않아도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폰트부터 홈 탭에 굴림 11 포인트 그대로 똑같죠. 그리고 얘딱 봐도 가운데 가운데죠. 그래서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맞춰졌죠? 됐나요? 자, 얘 글씨색 까만색이죠. 까만색. 그리고 얘 배경 파란색 아니고, 이거 하얀색이에요. 투명색이에요. 이거 하얀색입니다. 이거 다른 뭐그 모의고사 풀어보면은 아시겠지만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투명색 아니에요. 기억해 주세요. 다른 데는 이
도형 자체가 이선 위에 있어가지고 하얀색인 건딱 알겠는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서, 투명색으로 해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흰색으로 밝게요. 그래서 흰색, 여기 채우기, 흰색, 배경을 여기 첫 번째 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됐어요. 요게 이제 그림에 맞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테두리도 사실 색깔 까만색으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파란색 테두리죠. 그래서 이거 테두리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요거 모양만 요거랑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이 정도 했으면은 도형도 끝입니다. 도형 완전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요거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크기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자, 10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하정우. 다른 것들은 마지막 최종 점검하시면 돼요. 최종 점검하시면서, 사실 가장 딱 봐도 틀린 거 뭐냐면, 이거. 얘. 막대들이 두께가, 얘 엄청 두꺼운데, 얘는 얇죠? 두께 바꿔줄게요. 얘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나옵니다. 여기에 계열 겹치기. 0입니다, 항상. 간격 너비. 얘는 75 정도로 맞춰주시면은 비슷하더라고요. 정답이 항상 75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요. 이런 뭐, 디즈니 위키, 이런 긴 글자 보면은, 여기 딱 맞게 돼 있죠. 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이 크기가 맞는지 확인됩니다. 만약에 했는데 아니다 하면은 숫자 조금씩 바꿔보세요. 80으로 바꿔보고 70으로 바꿔보고 하면서 대충 비슷하게 맞추시면은 크게 감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은 요 다작업도 다 끝나는 겁니다. 해서 틀린 거 없는지 빼먹은 거 없는지 다시 눈으로 보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 글씨색이나 이 선색이나 다 검은색으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4작업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 끝났어요. ITQXL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출문제 한 두세 개만 풀어보면 사실 A등 나오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 함수 많이 연습해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 함수만 제거 올려드린 것 중에 함수만 골라서 보시면서 함수 연습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Check!